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블랙홀이 이제 잊혀지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주론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건 그렇고 내 방정식으로 우주론을 공부해 보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5년에 발표됐는데 2년 뒤에 자기 이론을 가지고 우주론을 만듭니다. 뉴턴이 중력을 발견해서 그 우주를 기술했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상대론적 우주론 그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우주는 이런 거예요. 자, 빛이 휜다. 그러면 근데, 지난번에 뉴턴하고 뭐가 다르냐? 뉴턴은 별을 갖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요?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다 서로 잡아당겨서 언젠가한 함몰한단 말이에요. 함몰하니까 뉴턴이 그걸 벗어나려고 우주는 무한하다. 우주는 별이 무한히 있다. 그래서 별 하나 입장에서는 어느 쪽 방향이든 잡아당기는 힘이 다 똑같다. 이 별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 우주는 안정된다. 무한하다고 우겠다는 거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거 가어딨어 그러면? 너코트머리 가봤어? 어? 뭐 유한하다는 증거는 어딨어그리 그냥 우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는 불안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아인슈타인은 은하를 갖고 별을 만드는 거죠. 1917년이니까 이제 외부에 은하가 있다는 걸다 아는 때란 말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성운이 아니라 안드로메다가 은하네. 이거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빛이 휘어야 되는데, 자, 그, 그, 그리, 자, 선이 휘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면이 휘었다. 뭐, 면이 이렇게 휘었어? 에? 뭐, 면이 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이 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 우리가 3차원 생물인데, 우리가 공간 속에 사는데, 공간이 휜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의 스크린, 영화 배우는 영화, 영사막 안에 살죠. 영화, 영사막 안에 사는데 자기를 갖다가 평평한 스, 스, 저 영사막에다 상영을 하는지, 이렇게 휜 영사막인지 알게 뭡니까? 자기는 2차원 생물인데. 마찬가지죠. 우리는 3차원 생물인데, 우리를 갖다가 휘어, 휘 휘어 났는지 평평하게 놨는지알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은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은하들이 자체 중력으로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그릴 수가 없어요. 3차원 공간이니까. 근데 3차원 공간이지만 억지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차원 공간이고요. 안 그리는 걸 억지로 그린 겁니다. 못 그리는 거를. 그이 안에 은하가 있어요. 이 은하들이, 은하들이 전부 다 이 중력을 가지고 우주 공간 전체를 휘어 놓은 거야. 휘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바깥에는 뭐야? 안에는 뭐야? 이거 우리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생물인데 이게 3차원 공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 여기 4차원 구예요 지금 이게. 이게 4차원 구입니다 4차원 구, 우리 어떻게 그리나 몰라. 근데 억지로 그렸다니까요. 안 그려지는 걸 억지로 그렸으니까 바깥에 뭐가 있냐고 묻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간을 휘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은하가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 놓으면 아주 훌륭한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옛날에 한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이게 우리가 휜 줄을 모르니까 여기가 낭떨어지가 있어갖고막 물이, 바닷물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지구에서 가게 되면 어딘가 이렇게 딱 선이 있어요. 경고, 이선 바깥에 나가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우주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구도 지구에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살면서 우리가 로켓을 타고 한쪽 방향으로 무한히 가면 어딘가 이제 커튼이 나와. 그 커튼이 나오면 거기 딱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경고, 우주 바깥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닷물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커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튼이 우리 우리를 우주를 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틀린 것처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우주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여기 여기서 사람이 한쪽으로 빛을 보내요. 저쪽 빛을 보내. 그리고 조금 오래 기다려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럼 빛이 내 뒤통수로 와요. 공간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주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빛이 뒤통수로 오는데, 뭐뭐 뭐 보통 몇백억 년 기다려야 돼요. 예, 네, 이 모델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모델을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자 우주는 움직이지 않아. 왜? 그 당시 아무리 우주를 봐도 스테이디가단 얘기죠 정적이다. 우주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놨는데 옛날 뉴튼이 고민했던 문제가 생겨요. 왜이 아인슈타인의 우주, 이 구는요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무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은하가 들어가도 아인슈타인 뉴튼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 우주는 무한할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계산을 하면은 2파이 제곱 r 3승이 나와요. 반지름이 r일 경우에 이 4차원 구의 표 공간은 요렇게 부피가 일정해요. 무한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가 일정하니까 이 중력들이 전부 다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풍선을 불어넣어서 풍선을 불어넣는데 끈, 끈적끈적한 엿으로 이렇게 쫙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풍선이 어떻게 견뎌요? 엿들의 끈기 때문에 결국 안으로 푹 함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은하와 은하가 서로 중력으로 다 잡아당겨 다 잡아당기는데 이 우주가 그 아인슈타인 우주는 옆에서 신이 재채기만 하면 폭 꺼져요 이렇게 겨우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야 이게, 이게 왜?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가졌던 고민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고민을 합니다. 야, 내 우주는 옆에 와서 누가 재채기만 하면 폭 꺼져.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정적인 우주인데 매우 불안해서 우주상수를 도입해요. 우주상수가 뭐냐? 람다라는 그리스 대문자인데 이 방정식에다가 람다라는 그 대문자요 V자 대문자 뒤집어진 거 람다라 그래, 람다 람다 이 람다 대문자를 상수를 하나 여기 뭐 하나 분분하겠어요이 상수항을 하나 보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수학할 때 특히 뭐 미분적분할 때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풀었을 때 여기 상수 하나 붙는 거는 뭐 보통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상수 정도는 하나 있는 걸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람다라는 상수를 도입하니까 이 우주가 불안하지를 않아. 무슨 얘기냐? 얘가 뭘 만드냐면요. 청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주가 이렇게 전부 중력이 인력이잖아. 인력. 인력. 잡아당긴단 말이야.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었잖아요. 근데 이상수항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이 은하하고 이 은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중력으로 잡아당기지만 청력으로 서로 밀어. 이런 힘이 생겨요. 믿거나 말거나, 상수 하나 집어넣었더니, 너버넣더니. 그래서 우주가 안정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자기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모델이 맞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 상수를 집어넣어서 물체와 물체가 당, 잡아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밀기도 한다. 그 발표를 해요. 왜 자기 우주론이 맞아야 되니까. 아인슈타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속으로 아 이거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관측한 우주가 우주가 뭐 팽창한다 이런 건 전혀 모를 때예요.